한경선, 회식 마치고 나오다 갑자기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 MBC 1일 연속극 위대한 조강지처에 출연 중인 배우 한경선이 의식불명 상태다. 3일 MBC에 따르면 한경선은 지난달 19일 드라마 촬영 후 스태프와 회식을 마치고 나오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이후 서울 강남 성모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 MBC는 현재 한경선의 상태를 지켜보고 있다. 한경선은 1983년 KBS 공채 탤런트 10기로 연기 활동을 시작했으며 KBS 1TV 바람 불어 좋은 날과 광개토 대왕, 2TV 뻐꾸기 둥지, SBS TV 자이언트 등 다수 드라마의 조연으로 출연해왔다.